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레고 지금 블록을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, 블록을 분류를 할때 가장 짜증나는 게 다시 이렇게 분해할 때요. 요 2단위짜리 두개 붙은 거하고 1단위 두개 붙은 게 만나면 아주 제일 짜증나더라고요. 브릭 분해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잘 안 되죠. 늘어나면 좀 틈이 벌어지면 이렇게 빼기면 되긴 되는데, 어떤 것들은 뭐 잘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참 애매한데, 브릭 분해기가 하나가 있어 보면 좀 하나 갖고는 애매하고요. 또 두 개가 있으시다면 이렇게 끼우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싹 빠집니다.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. 브릭 분해기가 하나밖에 없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블록이 있잖아요. 긴 블록에다 이렇게 끼워 주시고요. 이렇게 해서 누르시면 위만 딱 빠집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브릭 분해기가 없으면 다른 블록으로 하셔도 되는데, 다른 블록으로 하고 빼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. 요거 이제 지렛대 원리 잘 이용해서 위쪽을 잘 꽉 눌러줘서 빼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거 참고하셔서 브릭 분해기가 하나밖에 없으시다면은 이런 긴 블록에다 끼워서 하시면 될 것 같고, 두 개가 있으시다면 그냥 옆에다 두시고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싹 빼주시면 됩니다. 요거 같은 경우는 저 데코 짝퉁인데요. 레고 홈페이지 가시면 개당 4,000원인가 판매를 하니까 필요하신 분 여러 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요거 1단위도 마찬가지죠. 아, 1단위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 이렇게 돌리셔가지고 그냥 빼주시면 됩니다. 돌리셔가지고 해주시면 되는데, 이것도 뭐 브릭 분해기 빼는 건 뭐 같은 방식이고요. 여기다가 한쪽에다 껴주시고 이쪽에서 요 가운데 여기 보면 세 개를 낄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? 가운데 하나 낄 수 있고 양쪽에도 총 세 개 낄 수가 있는, 세 개가 아니고 1단위도 할 수 있고 2단위도 할 수 있는데요. 이렇게 끼우셔서 빼시면 간단히 빠지니까 특히나 요 1단위 두 개 붙은 거 아주 짜증나죠. 특히 이빨로 이로 막 하고 그러면은 치아 같은 거 손상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서 브릭 분해기로 잘 한번 빼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